첫 영화 도전이시잖아요. 네. 준비 과정이 많이 다른가요? 어떤가요? 엄청 많이 다르더라고요. 예전에는 입으로 떠들면 됐던 건데 네. 이번 직접 해야 되니까 되게 옛날에 되게 편했구나 그 생각을 네. 했죠. 아, 드라마 감독님이? 드라마랑 뭔가 달라야 된다. 좀 더 특별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증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대본을 이렇게 구상할 때도 이렇게 되면 TV드랑 뭐가 다르지? 이런 난관에 많이 부딪히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작년 연말 연초를 망쳤어요. 이렇게 딴 거 안 하고. 네, 진짜 정말 무슨 고시 공부하듯이 집에 있는 단편 소설책 사놓고 지금까지 사놓은 거 다 이렇게 쌓아놓고. 아.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. 20분이라는 시간이.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죠? 네, 수척해지셨어요. 네, 마음고생을 좀 했어요. 그래서 시나리오를 그래서 완성하신 거죠? 상황들을 저희가 6개의 에피로 만들어서. 6개? 이 짧은 단편 안에 6개의 에피소드가 들어있어요? 예, 각자 개체지만 그게 코로나가 좀 반영이 되게 디스토피아가 반영되게 큰 키워드 하나로 다들 묶여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. 야, 이거 너무 부럽다. 형식 자체가 굉장히 새로울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단편 안에 단편이네. 네. 네. 다양한 배우들이 또 주인공도 나올 6개의 에피소드가 다 달라요? 네네네. 와. 그게 장점인 것 같아서. 아니, 어떤 분들이 지금 캐스팅이 되어 있나요? 아무래도 제가 최근 했던 드라마에 이제 나오셨던 배우분들에게 도움을 청했고요. 그분들이 좀 기꺼이 도와주시기로 해서 네, 그분들을 모시기로 했죠. 진짜 제일 바쁜 배우들이 지금 여기 총망라에서 나오십니다. 펜트하우스 때처럼 파격의 끝판왕을 한번 보여주실 겁니까? 표현할 방식을 다르게 좀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마임이랄지 무용이랄지 뭐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. 거기 대사가 없는 건가? 마임으로 이렇게 막 대체하시고? 대사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오! 야, 무서운 영화 그러면.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파격적인 게 아니라 예술적으로 파격적으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. 그럼 진짜 배우들의 연기도 많이 톤이 달라지겠네요. 짧은 시간이지만 또 보는 맛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 배우들의 열연을 보는 맛이. 네네. 여섯 분의 배우 기대합니다.